2022년 2월 10일 목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아시안 대상 증오 폭력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또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와 한국 외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온 오늘입니다. 한편 미국 내 지난달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5% 40년 만에 최대치로 급등했습니다. 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처럼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앞으로 오는 3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연방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이 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6,000여 건이 줄어든 22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실업률은 3.9%에서 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 회복의 신호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전국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2%를 기록하며 198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에 연방준비제도가 0.5%의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해 수차례 인상하더라도 미국 내 은행들은 당분간 예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충분히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더 많이 이자를 주면서까지 예금을 확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가솔린세에 붙는 연방세를 올해 말까지 일시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나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APEC 국가들에게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원과 그 가족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의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해당 규제에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법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작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때 코로나 감염의 온상으로 불렸던 해상 선박 여행업체 크루즈 선사가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풀고 여행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4살 미만의 어린이의 크루즈 탑승도 허가했습니다.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이 중앙은행 산하 지역연방준비제도 은행 총재에 오릅니다. 수잔 콜린스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그 주인공으로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이며 흑인으로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디설피람이라는 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는 코넬대학 공동연구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폐손상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는 오는 9월 말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는 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구 3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소도시들 중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으로 사우스 LA 지역 소재 컴튼이 꼽혔습니다. 반면 가장 안전한 곳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소재 렌초 산타 마가리타가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자동차사 테슬라사를 흑인 직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공장에서 흑인 직원들이 직무 배정, 급여, 승진에서 차별을 받아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수백 건의 근로자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LA 소재 그로브 쇼핑센터 등 남가주에서 많은 호화 부동산 개발업자인 억만장자 리 카루소가 LA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현재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 등 이미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더욱 혼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LA로 커플 여행을 온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베니스 비치에서 관광을 하다 렌터카를 향해 걸어서 이동 중 쫓아온 강도에게 시계를 뺏기지 않으려 하다 다리에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가주 지역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인 오늘 라구나 비치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로 인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이 폐쇄되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응급치료제인 인슐린, 에피펜, 천식호흡기 등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처방약 유통 과정과 투명성 강조를 위해 주정부의 감시도 강화됩니다. 뉴저지에서 수혜 자격이 없던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됐던 실업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 실수가 아닌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심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뉴욕,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의회에서 고교 졸업 전에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제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뉴욕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 지하철역에서 19살 여성이 칼부림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위치한 썰라이즈 하이웨이에서 17살 소년이 운전을 하던 도중 총격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치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누군가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역대 뉴욕시장 중 최초의 채식주의자라고 자처했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식당에서 생선요리를 먹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PC게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삼성의 북미 지역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급은 부사장으로 정치적 명예보다 돈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펙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고차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4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현재 $29,600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가 여행 제한 조치를 수개월 내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는 하와이 방문객들인 닷새간의 격리 조치를 피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 사우스웨스트 고속도로에서 도로폭력 총격으로 인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9살 소녀가 총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흰색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용의자를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립대 최승환 정치학 교수가 제2의 한국전쟁도 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가지 근거로 미국의 군사력 쇠퇴, 대북 외교에 미온적인 바이든 정부, 그리고 급성장한 북한의 군사력과 대북 정책에 강경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라진 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행방을 몰랐던 18세기 조선 후기 무신 이기아의 업적과 가족사를 백자 도자기에 청하 안료로 정성껏 적어 무덤에 함께 묻었던 청하 백자가 이기아 묘지 총 18장이 클리브랜드 미술관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주별 기대 수명은 최대 7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미국 전체의 기대 수명은 78.8세로 2018년보다 0.1년 늘었으며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주는 주로 북동부와 서부,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주는 남부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2019년 출생 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주는 81세를 기록한 하와이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위 5위는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매사추세츠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하위 5개 주는 모두 남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미시시피주가 74.4세로 가장 낮은 기대 수명을 기록했고 웨스트 버지니아와 엘라베마, 켄터키, 테네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의사들이 심장마비에 주의하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극적인 경기 후 특히 응원을 하고 있던 팀이 지는 경우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카테코라민과 아드레날린이 급증하며 이러한 호르몬의 쇄도는 심박수와 혈압,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0년 램스가 스틸러스에 패했을 때 LA 지역에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관련 발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때 같이 휴식을 취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수년 전 집을 나간 고양이가 무려 1,500마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메인주 체스터빌 마을에 사는 데니스 칠리 가족은 애시스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데니스 딸의 10번째 생일날 당시 한 살이던 애시스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고양이를 찾아 나섰지만 보이지 않았고 결국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애시스가 가출 7년이 지난 올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메인주에서 2,400km나 떨어진 플로리다주에서였습니다. 다행히 애시스 몸에 심어놨던 마이크로칩 덕분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이 애시스가 어떻게 플로리다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그야말로 미스테리입니다. 고양이 주인 윌리엄스는 고양이 애시스를 추궁해봤지만 말이 없었다며 웃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후발주자 디즈니 플러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OTT 시장 포화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상황에서도 킬러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에서 신규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1,180만 명이 디즈니 플러스에 새로 가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도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를 비롯한 스타워즈 시리즈 2편, 마블 시리즈 2편, 배우 톰 행크스가 출연하는 피노키오 실사판,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 등 주력 무기들이 줄줄이 출격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아시안 대상 증오 폭력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엔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한국 외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10분경입니다. 뉴욕 맨하튼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올해 53살의 한국 외교관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한국 외교관은 자신을 폭행한 남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외교관 신분증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범인은 한국 외교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바로 도주했으며 한국 외교관은 코뼈가 부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자, 폭행을 가한 남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도에 대해 지금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국의 위상까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연방상원에서 존망이 불투명했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헐리우드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눈물을 머금으며 법안 갱신을 촉구한 직후 일부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하면서 해당 법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네,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헐리우드스타 앤젤리나 졸리. 네,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앞 연설에서 의회가 너무 바쁘다며 이 법을 갱신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탓에 그런 부정적 생각들이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의 갱신이 올해 상원에서 가장 중요한 표결 중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앤젤리나 졸리는 연설만비에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안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그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과 그리고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또 이를 위한 재원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1994년 최초 도입된 이 법은 2000년, 2005년, 2013년 의회에서 세 차례 재승인을 받고 연장됐지만 2018년 말 다시 만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방 하원에서는 양당이 갱신에 합의했지만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들의 반대 직면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는데요. 공화당은 바로 이 법에 총기 소유 문제가 얽힌 데다 법의 보호 영역에 트랜스젠더를 넣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리가 연설한 지 몇 시간 뒤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 공화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등 4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자, 현행법상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자택 내에서 총기 소유가 허용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는 기혼자 등 일부 가해자에게만 적용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에 허점이 있다며 이를 미혼 가해자에게까지로 확대하려 했지만 역시나 전미총기협회와 또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는 정의와 연민의 문제라면서 초당적으로 진전을 이뤄준 데 감사드리며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 자기 식상으로 법안을 지체 없이 올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일 총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 수가 무려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온 오늘입니다. 네, 워싱턴포스트가 직접 집계한 수치로 최근 7년 가운데 최다치입니다. 네,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 수는 2016년 958명을 시작으로 통상 1,000명 안팎을 기록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의 수가 최소 1,055명으로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7년 사이 최대치로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강력 사건이 빈발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자, 하지만 지난해 미국 내 각 주에선 경찰의 무력 행사와 관련된 법안이 400여 개가 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찰 무력 사용 감시기구 또한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미 전국의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 상승세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고 전월 7.0%보다 그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이 전망치 7.3%까지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만 보더라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 0.4% 상승을 웃돌았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월보다 6.0%, 전월보다는 0.6% 각각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게 된 것, 바로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연료유 가격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6.5% 급등해 가장 높은 유류 가격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27% 각각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중고차 가격 역시 이번에도 전년 동월보다 무려 40.5% 치솟았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1.5%로 다소 축소됐습니다. 네, 식료품 물가 보겠습니다.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무려 7% 각각 올랐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역시
전월보다 0.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소폭 상승했지만 1년 전보다는 무려 4.4% 주거비용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의 발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식료품과 주거비용의 동반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기적 가속화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에 그 힘을 싣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빡빡한 노동시장과 맞물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또 그 수급 불일치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근로자 임금 인상, 주택 임차료 상승, 이에 맞물려 고착화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세는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연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후 이제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종전 25%에서 44.3%로 뛰었습니다. 또한 올해 6차례 금리 인상 확률 역시 기존 53%에서 절반이 훌쩍 뛰어넘은 63%로 올랐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은 일제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으로 미국 내에서 일회용 컵 구하기가 한창이라는 월스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커피, 외식업 체인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품귀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컨대 어느 날 아침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사는 29살의 첼리넬이라는 여성은 단골 스타벅스 매장에 자신이 즐겨 쓰던 24온스짜리 컵이 모두 동이나 두 블럭 떨어진 매장을 찾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첼 체인점 웨즈 스프레스는 가맹주들이 합심해 이제 납품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에서 종이컵들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대규모로 컵을 확보했을 경우 단체 알림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텀블러와 같은 재사용 가능 컵을 판매하면서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일회용 컵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외식업자들이 일회용 컵 등 물품을 서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갚는 일종의 품앗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바로 공급망 혼란에 중국 등지로부터 들어오는 일회용 컵들이 항구에 발이 묶인 데다 또 미국 제지업계가 일손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플라스틱 컵 제조와 종이컵 코팅에 쓰이던 합성 수제 생산마저 지난해 텍사스주 한파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미 연방 자료에 따르면 노동력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가격 또한 1년 전보다 무려 24%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칩 부족에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 생산 차질이 빚어졌던 가운데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차츰 진정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유행에 폭증하던 미국 내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수가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오미크론 이전 종전 최대치 아래까지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집계입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지난 7일 동안 평균치에서 이틀 전 24만 100명을 기록한 뒤 어제 22만 7천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 평균치는 25일 전인 1월 14일 80만 6,700명에 달했던 코로나 전기간 정점을 찍고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려온 수치인데요. 미국 내 오미크론 이전 하루 평균 최대치는 꼭 1년 전인 2차 확산 정점인 1월 중순에 25만 5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25세 전인 80만 6,700명은 이전 최대치의 3.2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5일 정도 지난 현재 28%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오미크론이 조금 유행했던 양상이었던 지난해 12월 20일만 해도 하루 평균 발생치가 종전 최대치의 반이 안 되는 12만 명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25일 만에 종전 최대치인 3.2배 80명까지 치솟았고 또다시 25일 만에 종전 최대치 아래인 22만 명대까지 급감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폭증이 시작되던 지난 12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 145만 명이 미국에서 감염됐지만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감염자 560만 명의 25% 할 정도였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내 오미크론 전파력이 이제 크게 약해진 지난 7일 동안
미국 내 총 감염자 수는 205만 명으로 초기에 145만 명보다 많지만 전 세계 비중은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지난 2월 6일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지난주 전 세계 감염자 2025만 명의 10%에 그친 숫자인데요.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초기에서 정점, 다시 정점에서 하향 안정까지 각각 25일씩이 걸렸다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게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동포들도 그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공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범죄 혐의가 짙은 권력형 게이트로 의심이 가는 사안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칫 정치보복으로 더 씌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정치사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 대해 보복으로 여겨질 만한 수사가 반복돼 왔습니다. 자, 문제는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국정을 잘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자, 그러려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겠다고 공약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보복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떠들어서 과연 무슨 득을 보겠냐는 것인지 이번 대선 후보들, 대선을 기점으로 보복과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통합과 화해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